노벨상 이야기 1. 좀 창피한 노벨상? 1901년 스웨덴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만들어진 노벨상이 2020년 올해로 120살이 되었습니다. 노벨상이 그간 세계 문화, 특히 과학 부문에 엄청나게 기여를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은 노벨상에 관한 흔해 빠진 동경과 칭찬보다는 노벨상의 아픈 곳을 콕콕 찔러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노벨상은 120년이라는 전통과 권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휘황찬란한 아우라로 자칫 그 어두운 이면조차 모두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10월이면 어김없이 펼쳐지는 이 서양의 잔치를 멀찌감치서 구경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배가 아파서라도 오게티를 꼭 잡아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름하여 좀 창피한 노벨상 퀴즈. 노벨상에 감춰진 아주 슬픈 진실을 퀴즈를 통해 하나씩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물론 미국인데요. 2020년까지 총 961개의 노벨상 중 385개를 받아 무려 40%를 차지합니다. 2위는 영국, 3위는 독일, 4위는 프랑스로 다 그럴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인데 5위가 전혀 예상 밖입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참고로 6위는 일본으로 28개를 받았습니다. 네, 답은 스웨덴인데요. 2020년 현재 32개를 받았습니다. 스웨덴은 나름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많이 낸 나라라서 이 정도 노벨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5위는 뭔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홈그라운드의 2점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단 거죠. 앞에 국가별 순위표를 퍼센트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6개국을 합친 비율이 거의 전체의 80%에 육박하는데요. 전 세계 나라 수가 206개국이니 6개국이라면 불과 3%도 안 되는 나라가 80%의 상을 독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파레토 법칙 또는 8대2 법칙 아시죠? 상위 20%가 80%를 차지한다는 법칙인데 노벨상의 경우 3%가 80%를 독식하는 것이니 불균형도 이런 불균형이 없습니다. 노벨상은 초파레토 법칙이 지배하는데요. 이보다 더욱 창피한 것은 미국의 지나친 독주입니다. 2020년 수상자를 한번 볼까요? 세계식량계획을 제외한 11명의 개인 수상자 중 6명이 미국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4명의 수상자 중 정확히 절반이 7명이 미국인입니다. 이 중 생리의학상 부문의 그레그 서멘자란 이름은 뒤에 다시 등장하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노벨상은 유럽에서 열리는 미국의 잔치입니다. 특히 경제학상 부문에서는 90% 이상을 미국이 싹쓸이 하고 있는데요. 돈이 많은 나라 달러가 지배하는 세계의 슬픈 저상입니다. 노벨상을 받으려면 먼저 미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도 결코 농담으로 들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대학별로 분류할 때도 미국은 단연 탑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160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하버드가 압도적 1위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아래로 12개 대학 중 10개가 미국 대학이라는 건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2위가 미국 대학이 아니라는 건데 그렇다면 2019년까지 총 120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여 하버드 대학에 이어 2위로 랭크된 대학은 어디일까요? 1. 영국 캠브리지 대학 2. 일본 동경 대학 3. 영국 옥스퍼드 대학 4. 중국 칭화 대학 네, 답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입니다. 아마 옥스퍼드 대학을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옥스퍼드는 72명으로 9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캠브리지와 옥스퍼드를 제외하면 12위까지 모조리 미국 대학입니다. 우리 모두 미국으로 유학 갈까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을 보유한 일본은 1949년 유카와 히데키가 물리학상을 수상한 이래 총 2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는데요.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 수는 아시아에선 압도적 1위고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이 10개로 2위, 중국이 8개로 3위입니다. 일본은 특히 과학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져 21세기 들어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까지 일본이 수상한 28개의 노벨상 중 과학상은 모두 몇 개일까요? 1. 10개 2. 15개 3. 20개 4. 25개 답은 25개입니다. 일본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1949년부터 노벨상 수상 대열에 합류한 걸 감안하면 25개는 놀라운 숫자인데요. 이번 문제는 일본이 창피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창피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일본에 대한 감정을 떠나 과학기술에 대한 일본의 노력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모두가 아는 얘기지만 민족 단위로는 유대인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 노벨과학상 수상자의 20%를 훌쩍 넘기고 있는데 유대인의 인구를 최대 1700만 명으로 본다고 해도 20%, 즉 120개가 넘는 노벨상이라니 믿을 수 없는 수치죠. 이웃집 잔치에 우리는 그저 배가 아플 뿐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020년 10월 9일 미국 CNN 방송은 역대 노벨상 수상자 931명과 28개 단체 중 여성은 57명으로 전체의 6%, 흑인은 16명으로 2%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나름 노벨상의 차별성에 대해 보도한 이 기사도 차별적인 것은 매우 한 가지인데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6%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물론 보도해야 할 문제지만 흑인은 보도하고 아시아권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좀 이상합니다. 세계 인구의 약 8% 정도를 차지하는 흑인은 그나마 2%라도 받았지만 세계 인구의 60%가 훌쩍 넘는 이 아시아권의 경우 불평등은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시아권이 받은 노벨상은 대략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1. 4.5% 2. 6.7% 3. 8.9% 4. 12% 답은 2번. 아시아는 6.7%, 즉 67개에 불과한데요. 비율상 여성과 비슷한 수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계 수치로만 보자면 노벨상은 흑인보다 여성이, 그리고 여성보다도 아시아권이 배제된 그들만의 리그인 셈입니다. 그리고 CNN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득권을 가진 자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얼마나 힘든지도 절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은 최악의 노벨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역적 정치적으로 고려한다는 문학상과 평화상은 제쳐두고라도 과학 분야의 상에서도 잘못 수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흔히 최악의 노벨과학상으로 꼽히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1926년 피버거의 노벨 생리의학상. 피버거는 기생충이 암의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일으킵니다. 1948년 밀러의 노벨 생리의학상. 그는 DDT로 수상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강력한 살충제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결국은 인간에게까지 치명적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밝혀져 최악의 수상 기록을 남겼습니다. DDT와 더불어 악명 높은 것이 1949년 모니스의 노벨 생리의학상인데요. 그는 전전도엽절기술이라는 뇌수술 기법을 개발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신경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얼음 깨는 송곳을 눈꺼풀 사이에 넣는 수술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수술로 무려 18,000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시술은 1970년대 공식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여기서 문제. 미국의 과학자 레이첼 카슨이 쓴 책으로 DDT 등 살충제의 폐해를 널리 알려 DDT 사용 금지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한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20세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이라는 침묵의 봄입니다. 1972년 미 환경부는 DDT의 사용을 금지했고 이는 사실상 밀러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을 부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벨상은 그 규정에 의해 한 번 주어지면 박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최악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팔이 안으로 굽어 비판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찍이 물리학자 김재환 교수는 스웨덴 출신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중 석연치 않은 두 사람의 케이스를 지적했습니다. 1912년 등대불의 자동 전멸 장치를 개발한 공로로 수상했던 닐스 구스타프 달렌과 1920년 니켈을 이용한 정밀 측정 장치를 발명해서 수상한 샤를 에드와 기욤이 그들입니다. 그는 이들의 수상이 과연 노벨상을 수상할 만한 업적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수상자의 인간성이 심하게 문제된 경우인데요. 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1918년 질소비료의 개발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프리츠 하버입니다. 그는 이 업적으로 인류의 3분의 1을 기아로부터 해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1차 대전 때의 독가스 개발로 자신의 모든 명성을 스스로 깎아내립니다. 그의 아내 클라라가 남편의 독가스 개발에 반대해서 자결했다는 얘기는 유명하죠. 최근의 예로는 1953년 DNA의 이중나선으로 수상한 제임스 왓슨이 있습니다. 그는 2007년 10월 언론에 그의 인종주의적 발언이 게재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흑인들이 백인과 동일한 지적 능력을 갖췄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서구 국가들의 아프리카 관련 정책들은 잘못됐다. 인종 간 지능의 우열을 가리는 유전자가 앞으로 10년 안에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또한 멍청함을 일종의 질환이라고 얘기하며 정말 멍청한 하위 10%의 사람들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여성의 미모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조작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여자가 예쁘게 되면 끔찍할 거라고 하지만 나는 그 편이 좋을 것 같다 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과학의 탈을 쓴 인종주의 또는 성차별주의입니다. 왓슨 할아버지, 정말 끔찍한 건 바로 당신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들어온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2020년 10월 20일 동아사이언스는 2019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그레그 레너드 서멘자 교수가 중대한 논문 조작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인 연구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는데요. 마치 예전에 황우석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조사를 통해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노벨상의 권위에 중대한 흠집을 내는 또 하나의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벨상의 어두운 이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노벨상에 대해 하고 싶었던 말을 속 시원하게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노벨상의 모든 좋은 점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노벨상은 지난 120년 동안 자신의 역할을 나름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이라는 잣대를 엄밀히 들이대면 어느 누구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노벨상에 관해 털어서 굳이 먼지낸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편에서는 더 창피한 노벨상에 대해 다룹니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아울러 매년 개최되고 있는 카오스재단의 노벨상 해설 강연을 소개하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로 생중계된다고 하니 꼭 보러 오세요.